재테크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청중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투자하는지보다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더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무엇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그 무엇의 범위가 점점 더 좁혀지고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어느 회사가 더 좋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543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주식시장의 24%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평균을 나타내는 종합주가지수는 18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약 40%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60% 상승했습니다. 평균보다 4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40%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체 주식시장의 24%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160%나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분산 투자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놓고 보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펀드의 성과를 보면 삼성전자를 편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부입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 속에 답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자산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려면 강남을 사면 되고 주식을 사려면 삼성전자를 사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가 좋아서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제1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입사하는 회사입니다. 현금 100조 원이 넘는 자본과 가장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단순히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고용시장이 붕괴됩니다. 고용시장이 붕괴되면 내수시장도 붕괴됩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결국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이나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망하게 됩니다. 매일 주식을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오르던데. 종목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종목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계좌의 종목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의 기본은 온데간데없고 단기 수익만을 좇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것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 우량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단단히 마음 먹고 삼성전자에 투자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